네,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 28번째 시간 연산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 공식 홈페이지 스칼라 2 문서 중에 투어 오브 스칼라라는 내용 보고 있고요. 오늘은 오퍼레이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사실은 메소드예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연산자로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별도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메소드일 뿐이고 어떤 메소드든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는 경우에 싱글 파라미터만 있는 경우에는 인픽스 오퍼레이터처럼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상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스칼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거를 원래의 메소드 호출 표현 닷 표기법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10.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있고 파라미터로 1을 준다. 파라미터 앞뒤에 파라미터 리스트 앞뒤에 가로로 원래 감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인픽스 오퍼레이터인 것처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10 플러스 1. 이두 개가 사실상 같은 식인데 표현하는 편의적 표현만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렇게 써왔지만 사실상 컴파일러가 이해할 때는 이런 메소드였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도 모두 메소드로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뭘더할수 있냐면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는 걸 오퍼레이터 선언에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퍼레이터로 할 때. 그래서 여기에는 평소에 쓰던 아이덴티파이어 add 같은 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수 문자들, 플러스 같은 특수 문자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 클래스로 100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아마 2차원 벡터인가 봐요. x와 y를 더블로 받았고 여기에 포함된 메소드 중에 플러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고 대시라는 또 다른 벡터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벡터를 반환할 건데 뭘로 해? 나의 x와 저 벡터의 x를 더하고 또 나의 y와 저 벡터의 y를 더해요. 이건 그냥 2차원 벡터의 덧셈인 거죠. 그래서 덧셈을 여기 케이스 클래스 바디에 메소드로 넣어뒀어요. 그래서 벡터 1과 벡터 2를 초기화했는데 각각 1.0, 1.0, 2.0, 2.0 이두 개가 있고요. 벡터 3는 이두 개를 더했습니다. 플러스로. 그럼 여기서 호출되는 플러스가 사실상 벡터에 있는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호출된 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벡터 3의 경우에는 x와 y가 각각 이 위에 있는 연산에 의해서 3.0, 3.0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예제로 케이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myBool이라는 걸 만들고요. x라는 불린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내가 담아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선언한 메소드들을 보니까 and, or, neg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at 또 다른 불린을 받아서 뭔가 비교 연산을 했어요. 이게 뭐 and 조건이니까 둘다 참인 경우 참이 나올 거고요. or 조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나오면 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불린 연산 하던 and와 or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infix 오퍼레이터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not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myBool을 받았고 myBool을 negate해서 not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그런데 XOR에서 하려는 게 재밌어요. 여기서 XOR가 이제 논리, 이걸 뭐라 그러죠? 논리곱이라 그러네? 논리합이라 그러나요? 베타적 논리합.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달라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X와 Y가 둘중 하나만 참인 참이 되는, 나머지는 아닌 거고. 그런 이제 논리적 베타 합식이 있고, 이거를 내가 직접 구현한다. 그러면 X나 Y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그리고 and not x와 y가 둘다 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된다 이런 식을 지금 여기에 있는 and와 not을 써서 and or not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x or y가 infix 오퍼레이터로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 or가 이 메소드가 불린 거죠. 사실은 점 or 했어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infix 오퍼레이터로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기 편하죠. x와 y 둘 중에 하나 or로 처리하겠어. 이게 이런 문법 편의 기능을 넣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메소드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를 어서 쓰면 이렇게 눈으로 읽기에 편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XOO의 바디가 좀더 리더블하지 않느냐? 메소드 평범한 괄호랑 돈 네테이션 점 표기법으로 쓴 것보다 편한 것 같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때첫 번째 캐릭터 이 오퍼레이터나 메소드의 첫 번째 캐릭터에 따라서 어떻게 이 표현식이 결합이 되는 순서가 정해지는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대로
참고해서 쓰면 되겠다. 뭐 산술 연산할 때도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비해서 곱하기나 나눗셈이 우선순위에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괄호를 안 묶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내가 지정을 하려면 그냥 괄호로 구체적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이 만약에 스칼라에 주어진다면 이 해당 오퍼레이터가 다 의미 있는 값일 경우 컴파일이 될 것이고, 컴파일이 되면서 결합되는 순서는 여기 가로로 묶은 이런 a 플러스 b가 먼저 되고, 꺽쇠 물음표라는 획의한 연산자는 나중에 엮인다. 우선순위가 나중에 몰린다. 그리고 c와 뭐 물음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묶은 것과 동일하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평소에 쓰는 것은 자주 쓰다 보니까 외워지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외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로를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고, 확실히 기억나는 경우에 생략하긴 하는데, 뭐 이런 게 있긴 하니까 뭐 외우면 좋고 아니면 찾아보면서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쓸수 있다는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인텔리제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C 플러스 1이라는 인픽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사실상은 인트에 걸린 메소드였다. 이게 메소드라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지나요? 안 되나요? 인트로 지정을 해야 갈수 있나요? 발 a는 인트 10 a점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쫓아갈 수 있을까요? 뭔가 쫓아가는 거에 문제가 있네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상은 인트에 있는 플러스라는 메소드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스펙터 케이스 클래스 만들었고요. 여기에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했어요. 이두 개를 합쳐서 표현한 게 되겠죠.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3.0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표현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도 안 쫓아가지나? 이때는 쫓아가지네요. 그래서 벡터1과 벡터2를 도하는데, 파라미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파라미터가 싱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인픽스 오퍼레이터처럼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해서 벡터3의 x와 y는 둘다 3.0이 나온다. 이런 표현식이었습니다. 마이블로 또 뭔가 만들었고요. 여기 that불과 or불을 써서 if 평가식을 활용해서 and 조건과 or 조건을 구현했고, 구현한 거를 쓸때 여기 x or y로 인픽스 표현식으로 쓸수 있다. 사실상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고, 여기도 and라는 거죠. 이런 표현식이었는데, 이게 메소드 표현식으로 쓰는 것보다 인픽스 오퍼레이터를 쓰면 좀더 편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없죠? 네. 그냥 뭐 편리한 문법, 이런 걸 신태틱 슈가라 그러나요? 어쨌건 스칼라의 특이한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연산자들은 이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특수문자나 알파벳, 레터들은 이런 위에서부터 높은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로 내려가고요. 여기 없는 캐릭터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제일 높은 우선순위 갖는다. 여기 아마 물음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이 만약에 컴파일 할수 있게 주어졌다면, 여기서 이 꺽쇠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꺽쇠로 시작하는데 여기 굉장히 낮게 있죠. 꺽쇠보다 플러스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먼저 평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꺽쇠 물음표라는 연산자가 처리가 될 거예요. 뭔지 구현은 안 해놨지만 가상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C가 묶이는데, 물음표 꺽쇠는 어때요? 물음표 꺽쇠는 여기 없죠. 그래서 최상위 우선순위 여기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C와 D가 먼저 걸릴 거고, less는 뭐예요? 낮죠. 제일 낮죠. 그래서 다음에 걸릴 거고, 는두 개의 부등호. 이거는 는이 여기 있으니까 꽤 높은 편, 중간쯤에 있고, 짝대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먼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먼저 걸리고, less가 높아요? 짝대기가 높아요? 짝대기가 높죠. 여기 올 레터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평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less보다 이게 훨씬 높죠. 여기 지금 여기에 걸린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먼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평가식, 원래 주어진 평가식과 동일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평가된다는 걸 괄호로 명시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동일하다. 왜?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펙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연산자 오퍼레이터는 스칼라에서는 연산자도 사실은 메소드였다. 뭔가 별도의 처리가 있는 것 같지만 메소드인데 단지 인픽스 표현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봤던 것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케이스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end라는 메소드를 인픽스 오퍼레이터처럼 쓸수 있다. 그리고 이 메소드나 연산자들은 첫 글자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가가 되므로 가로로 묶거나 아니면 내가 순서에 맞게 평가해서 쓰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름 전달 파라미터, by name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